시간 맞춰왔네? 어? 준호 피어. 준호 피라고. 아니 이게 뭐야? 이 새끼 X만한 거 가져왔네? 어? 복도를 생각해봤는데 큰형은 용서가 안 되겠어. 내가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걸 준다고 했지. 그림을 그려줄 거야. 아주 큰 형이었어. 야! 이거 보이지? 애들은 나도 다 내가 내려. 너도 뭐냐? 맨날 인스타그램에 다 봤어. 이제 그만해. 무슨 새끼 후까지 X나게 잡네. 야, 잘 들어. 인스타 라이브? 수천 명이 봤어도 X도 신경도 안 써. 그리고 만약 우리 잘못되잖아? 그러면 너 우리 저 X년이 다 한꺼번에 죽여버릴 거야. 알아? 별일 없어. 내가 제 값을 치를 거거든. 난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?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순탄하게 살아왔나 봐.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통을 몰아서 겪는 그런 기분이야. 사실 너네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. 그렇지. 미안.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개새끼야. 죄송합니다. 경찰들한테 잡힐 뻔했습니다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새끼를 혼내주려고 만났다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? 단순 사건으로 마무리 지으시려면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난 역시 나쁜 일이랑 안 어울려. 조용님,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쌀 것 같습니다. 들어가.